JTBC 오늘 JTBC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. 트럼프 백악관 들어가면 머스크의 고문 역할 부여 논의,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기사입니다. 오는 11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밀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갈 경우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함께 논의했다고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.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. 이 소식통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주는 것이 완전히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무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머스크 측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. 불과 2년 전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는 비난을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대선을 앞두고 사이가 가까워지며 한 달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. 둘이 친해졌네요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두 사람이 선거 전에는 서로 비난을 한 사이였는데 지금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고문 역할을 할 계획이라니 참 정치판은 예전부터 있었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적과의 동침이 가능한 세계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. 참 뭐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. 이게 뭐 저기 야당이 무슨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자기들이 탄핵당해야 될 당사자들이 무슨 현 정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난리 치니까 참 꼴사납고 나라가 안정돼서 대통령들이 다 임기를 다 끝내고 또 순조롭게 또 차기 또 대통령이 인수하고 그렇게 순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해야지 야당이 자꾸 이렇게 일 못하게 발목 잡고 이렇게 거대 야당이 더군다나 뭐 대통령을 업신여기고 야당 대표가 아주 몰상식한 짓을 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. 오늘 JTBC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트럼프 백악관 들어가면 머스크의 고문 역할 부여 논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 엄마. 응?